안녕하세요. 송이가 또 왔습니다. 안녕. 여러분, 좋아요랑 꾹꾹, 구독 꾹꾹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송이가 어떤 이야기거리를 갖고 왔냐면요. 마약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약이라면 정말 혐오스럽죠? 정말 마약이라고 하면은 마약을 썼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저게 무슨 사람이냐 인간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약이라는 그두 단어 자체가 범죄입니다. 아시죠 다? 일단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이제 통일을 준비를 해 나가는 단계잖아요. 근데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하는데 북한에 마약 퇴치를 하지 않으면 통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가 언론에서랑 TV에서랑 볼때 북한을 평양으로만 놓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그 지방을 많이 놓그 지방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왔으니까 우리 양강도 해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강도 해산 북한 주민들은요, 솔직히 마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북한에는요, 정말 학생들까지도 다 마약을 해요. 근데 이 마약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요, 삥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필로폰 그 생산지가 함흥에 있어요. 함흥 화학공대 학생들이 그거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만드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은 유통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 양강도 해산이라는 암록강을 통해서요, 중국 쪽으로 마약을 밀수, 밀매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양강도 해산이라는 그 북한 주민들은요, 정말 한집 건너 한 명씩 다 마약 중독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득실거리는데 통일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잖아요. 그 마약이라는, 그 마약 전쟁을 다 하고, 마약이 다 퇴치가 되고, 마약이 깔끔하게 없어져야만이 통일을 해도 저희가 이득을 더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학생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댄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생일이라든가, 우리 친구의 누구 생일이다, 이러면요, 한코 해라. 이게 인사 말이에요. 이 한코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약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모, 어느 사람이든지 마약을 해보라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북한 내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북한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일단, 첫째로 인권이 없어요. 그리고 인권이 보장이 안돼 있어요. 두 번째로, 북한 사람들이 삶이 고단합니다. 자, 인권이 없고, 북한 사람들이 삶이 고단하고, 자유가 없고, 이러는 나라에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마약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나마 마약을 맞으면요,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그런, 그, 힘든 거를, 그나마, 잠깐이라는 시간이 앞서서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북한 그 사람들 사이에는요, 마약을 정말 많이 씁니다. 특히나 북한 중앙당 당간부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간부들 중에서도 마약을 이제 한 그람 정도씩은 다 비상약으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막 내가 아파서 쓰러졌다 이러면 이거를 쓸수 있게끔 공급을 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완전 큰일이 나요, 여러분. 자, 이런 북한 사회를 두고 북한 주민들이 삶을 이렇게 모르고 그냥 통일을 한다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더 많은 타격과 고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북한에는 마약 장사를 부루별로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시대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아편 마약 장사를 했어요. 자, 김일성, 김정일 때는 각기, 각층, 매 단체 지역,
게다가 이제 그거를 했습니다. 아편을 심어라. 그래서 아편을 심어가지고 아편 농사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편 농사를 지은 거를 가지고 그 아편을 수출을 했대요. 아편 자체가 양귀비라는 자체가 마약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수출을 하라고 해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는 아편 장사를 했어요. 근데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딱 들어서면서 아편이라는 것은 솔직히 뭐 해봤자 뭐 돈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마약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마약은 바로 그 이제 시중에 그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필로폰. 한국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하지만 우리 북한에서는 얼음이라고 합니다. 얼음 아니면 빙두. 빙두라는 거는 중국말이고요. 빙이라는 거는 중국말로 얼음이라는 소리예요. 북한 말, 뭐 우리나라 말로는 얼음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빙두. 머리 두 자를 써서 빙두라고 한대요. 근데 얼음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얼음이라는 놈을 한 번씩 이렇게 안 했다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북한 주민이라면 다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북한 주민들이 삶과 노동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아편이라든가 마약을 가지고 위안을 하기 위해서 맞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필리핀도 못 사는 나라인데 마약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도 마약 전쟁이라든가 그거를 한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딱 보면서 북한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아, 정말 북한도 저런 마약 전쟁을 해서 정말 마약을 쓰는 사람들이라, 마약에다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잡아가야 되나, 이러는 생각에 정말 너무, 너무, 너무 소름이 막 이렇게 돋았습니다. 북한에는 정말 한집 건너 한 집당, 다 마약 중독자들이자 마약에 손을 안댄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북한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마약 왕국이라고 말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마약 왕국은 북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양에서 막 반짝반짝한 아파트, 그리고 이제 막 평양의 밤거리,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나오는데, 평양의 무슨 장강거리요, 무슨 뭐, 가학자 아파트거리요, 뭐, 개성공원이요, 릉라 유원지요, 무슨 뭐, 장강유치원이요, 장강원이요, 무슨 이런 거 가뜩 건물이나 지어 뭐합니까? 내부가 썩었는데, 그 내부가 썩었는데, 그거를 지어 봤자죠, 여러분. 그거를 지어서 뭐 어쩔 건데요? 제가 진짜 약간 전문가처럼 말해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뭐 북한의 평양에서 아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그림자를 봤잖아요. 막 이런 막 황홀한 이런 그림을 봐가지고 아 정말 저 탈북자들이 말하는 게다 사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안 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큰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평양만 봐서는 안 됩니다. 평양 주변들도 샅샅이 다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성인은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대학생들은 빙두를 안 쓰나요? 아니에요. 대학생들은요, 방학 기간에는 이제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험 기간에는 다 빙두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빙두라는 그 마약은요 사람을 잠을 안 재운대요. 그리고 집중력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정말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면 빙두를 딱 하면은 정말 이 일을 정말 정말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북한의 청년들은요 시험 칠 때는 꼭 정말 너무 리얼했나요? 자, 그렇게 한 코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마약을 쓰면서까지도 시험을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참고로 성인은 정말 북한에서도 순수하고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약과는 정말 솔직히 거리가 멀고 멀고 한참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누구보다도 정말 더잘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북한
대학생들, 북한 학생들, 북한 노동자, 농민,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 쓰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모르죠. 자, 허리가 너무 아파요. 자, 북한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농사를 안 짓고 안 사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여름, 가을이 되면 떼기밭을 가서 농사를 짓고 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영양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정말 각종 비타민들이 있나요? 북한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약이 오직 마약밖에 없어요. 허리가 아픈데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고통스럽게 그렇게 아플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허리, 두통,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마약으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들, 대학생들, 어린이들 할것 없이 마약을 거의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거를 꼭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뭐, 다 뭐, 성희가 이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단계도 있는데 아마 북한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분들 또 시청자분들 보시면 쟤뭐 자다가 꿈꿨냐? 뭐 개꿈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잘 봐야만이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통일을 하더라도 더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성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예, 이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짧고 굵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은 여러분 성희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요. 아무튼 재미나게 들려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구독, 채걸은 너가 좋아.